30초짜리가 3개나 나왔다고? 어떻게 그러지? 한 번밖에 안 들었는데. 건너지 마오. 로아 아마 내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왜냐면 이제 오늘 로아를 편성 안 했던 이유가, 어차피 말할 거 이거 노래 끄고 하자. 잠깐만요. 잠깐만. 짜마. 짜마, 안녕하세요. 아, 네. 아! 골든님 찾아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노래방 안 갔어요. 그, 뭐였지? 오늘 로스트 아크를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첫날이라 왠지 서버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플러스 어차피 여러 명들이 다 하니까 우리는 하루 쉬었다가 내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혹시 몰라서 내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저는 그 가끔씩 이렇게 막 계획했던 대로 안 되거나 서버 터지면은 저 되게 당황하시는 거 다들 알죠? 아니, 저 되게 당황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접어두고 로아는 하더라도 내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왜 잘리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아가 개노잼이라고? 이상하다. 로스트아크 재미있을 텐데. 별로야? 하긴 근데 아까 저기 승달이네 방 나도 살짝 들어가서 보고 왔는데 누가 김치불로 아니 누가 김치불로라고 그 도네이션으로 기다려라 디아블로 M 김치불로가 간다 이래가지고 아니 그때 빵 터졌어. 아 일단은 나는 한번 해보려고. 일단 로스트아크 난 한번 해보려고. 해보면은 내가 그 어차피 그 뭐지 그 재미는 상대적인 거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재미없어도 어떤 사람 재밌을 수 있어. 여러분 리니지 재미있어요? 리니지 재미없죠? 저는 리니지 재미있거든요. 저는 리니지 재미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아니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저는 아니 여러분 서버를 꼭 1섭에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에? 기분이 너무 좋아. 파랑떡볶이님 호스팅 고맙습니다. 나나나나 일선 말고 다 망할 거니까요. 어차피 망해도 서버 합병해줄 거잖아. 그럼 상관없지 않을까? 로아 수천의 대기열을 뚫고 게임 배달은 민정이 천원 고맙습니다. 진짜 디아삼 느낌 엄청 나는 게 초반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대로 가면 꿀잠 게임을 아 그래요? 에, 결국 어차피 통합되지 않을까? 아, 난 1섭 안 되면 2섭이나 갈라고요. 하이루! 아, 근데 저희 방에서는 그 아시죠? 그 그림판은 안 하는데. 고맙네. 아, 어서오세요. 저희 방은 그냥 입만 텁니다. 이거 그 그림 못 그려드려요. 저는 IRL. 네, 그림판을 잘 못해서. 김모비님 1개월 구독! 새로운 구독 유입은 언제나 환영이야!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디아 3보다 좋은 건 MMO라서 레이드가 된다는 거지. PK도 되지 않나? 디아블로3가 혹시 PK가 되나요? 아마 되겠지. MMORPG 웬만하면 다 되잖아. 그죠? 지금 6섭 다 막히... 지금 서버 6개가 다 막히고 막 서버만 열렸다고요? 뭐 일단은 내일 한번 로아 도전해보려고요. 오늘은 인왕 DLC를 하고 싶어서
예. 아, 그 뭐였지? 오늘 또 다들 로아를 하길래 아, 뭐 굳이 저렇게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필요가 있나? 저는 그 틈새시장 공략하기 위해서 예, 저는 틈새시장 그 먹이업들 사이에서 그 새우등 여기가 터지는 그이 유명한 캐주머니 계신 든든한 곳인가요? 똘망이님 초록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략 좋고 이거 완전 짬갈공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DLC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맞아요. 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요? 아, 근데 아, 뭐 로스트아크 하루 정도 늦게 해도 상관없지 않나? 그리고 나 오늘 만약에 오늘 내가 편성했는데 서버 막 터지고 잘안 되고 하면은 저막 도중에 막 그렇게 되면 되게 당황하잖아요. 또 그렇게 될까 봐. 어? 그래도 당일날보다 다음날이면 서버 상태가 좀더 좋겠지. 안 그래요? 원래 모든 RPG 게임 다 그래. 당일날보다는 한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정도 되면은 저기 서버가 좀더 괜찮다. 이 말이야. 지금 그냥 접속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 이제 필러 티나는 것 같다고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아, 저 정도면은, 아, 근데 뭐, 중소기업이든 먹이업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저는 원래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게임 해서, 아, 오늘은 그냥 로스트아크보다, 아니, 갑자기, 띠링! 하더니 인왕 DLC가 하고 싶어진 거예요. 요즘에 너무 매운맛이 없어가지고, 저도 약간 방송에 해이해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요즘 이 해이해진 나의 정신을 어떻게 해야 똑바르게 할수 있을까? 어저께, 이제 막 쉬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다가 갑자기 오늘 아차! 인왕 DLC가 있었구나. 거기에 서국무상, 동국무상, 쌍국무상도 있네? 해가 있고 해버렸잖아. 총이님 이발수네. 6개월 구독! 지방 쓰르대! 필러 쓰르대! 아, 아, 너무 고맙습니다. 6개월. 6개월 장난이 없나? 고급 구독! 삼성고 축하드립니다. 구급 구독 랑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맞으라고요? 그거 사람마다 다르겠지. 뭘 자주 맞아요. 그냥 봤을 때 효과가 떨어지면 맞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쌍공사. 여러분! 아니, 나 어저께 휴방이었잖아요. 어제 휴방이었는데. 와, 미세먼지 어제, 오늘 왜 이렇게 심해요? 짜마, 짜마! 예? 아니, 미세먼지 갑자기 왜 이렇게 심해진 거임? 누가 또 고등어 구웠습니까? 누가 고등어 구웠습니까? 고등어랑 삼겹살 구워 먹었나?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해졌지? 고등어 먹은 사람 손! 예? 고등어 먹은 사람 손 누구예요? 누가 고등어 구워 먹었습니까? 생선 구워 먹지 마세요. 생선 구워 먹으면은 미세먼지 심해집니다. 알았죠? 저도 오늘 먹고 싶었는데 진짜 오지게 참았어요. 바나나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기레스님! 아, 1개월 구독! 뭐야? 이분 저번에도 구독하신 것 같은데? 저번엔 돈에만 하셨나? 어쨌든, 새로운 구독 유입은 언제나 환영이야!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랑이! 고맙습니다. 보고 싶었다는 고맙습니다. 토요일엔 더 심해진다고요? 아, 근데 나 내일 나가야 되는데. 저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샌드박스 미팅이 있어가지고. 뭐, 저한테 아침 일찍이라고 해봐야 11시 정도겠지만, 어쨌든 내일 한 10시, 11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샌드박스 미팅 가야 될것 같아요. 예. 아, DLC는 안할 겁니다. 초미세먼지 매우 심함이 70 기준인데 115라고요? 아, 그래요? 세상에. 근데 비온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니, 저기 영등포는 비안 왔는데? 어? 영등포는 비안 왔는데? 비안 왔는데? 저기 제주도나 아랫지방에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내일 비 온다고 하던데? 천안도 비 왔어요? 아니 저 오늘 아침에 한
똑같이 11시, 아니, 12시인가 1시인가 그때 일어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딱 눈을 떴는데 너무 날씨가 어둠침침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비 오는 줄 알았어요, 오늘. 근데 비가 아니라, 너무 어둠침침하니까 하고 봤는데, 비가 아니라 그냥 미세먼지더라고. 비가 워낙 쬐끄마서 미세먼지가 안 씻겨 내려갔어요. 서울은 아예 비가 안 왔어요. 영등포 비 온다고요? 이상하다. 안 내리는 것 같은데. 오늘 저스트 댄스 해야겠다. 오늘 저스트 댄스 해서 내일 비를 좀 내려야겠어요. 여러분, 저 아짜마짜마 여러분, 저 어저께 모처럼 만에 정말 그 힐링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어저께 그 뭐였지? 제가 유튜브랑 그 트위치에 저기 남산타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아니 ATK 아니고 저기 뭐지? 뭐냐? 아니 뭘 나성님 방송이 있든 그거랑 나랑 상관없어. 어저께 이제 남산타워 간다고 이제 제가 공지를 했는데 못 갔잖아요. 그못갈것 같다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남산타워 말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어제는 그러면 남산타워 가지 말고 이태원 한번 가볼까? 남산타워 바로 아래가 이태원인데 해서 이태원을 한번 가봤어요. 끊긴다고? 힐링이요? 이거 맞나요? 1500원 고맙습니다. So you can. 가지고 어저께 이태원을 갔는데 이태원에서 이제 약간 좀 거기 외국인이랑 외국 음식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 음식 그 케밥 거기 가면 케밥 요즘에는 근데 거기 외국 친구들 되게 한국말 잘하던데? 아니 거기 외국 친구들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니까 이리 오세요, 맛있어요 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되게 또박또박하게 발음 잘하더라고요. 그좀 제가 이태원 마지막으로 가본 게한 언제지? 한 저번에 그 뭐였지? 나 짬타 이거 별명 지어준 친구랑 갔을 때가 마지막이니까 한 4년, 5년 됐나? 그땐 거 같은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막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진 않았거든. 근데 어제 갔는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야, 그 친구들. 그러니까요, 짬밥이 보통이 아니야. 해가지고 그거 스크롤이 안 생기고 무한히 가는 거요? 그거는 제일 아래로까지 내리면 한번 내리면 돼요. 제일 아래까지 딱한번 내리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욕 진짜 잘하던데? 그리고 한국 아주머니도 영어 잘해요?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케밥도 주워 먹어보고 막 여기저기 구경도 해보고 은행잎도 좀 밟아보고 아장이님 3개월 구독 이성구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급 구독 이성구 너무 기념 고맙습니다. 업그레이드. 감사합니다. 고급 구독 랑이 게다가 업그레이드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거기 골목길 이런 데도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막그 있잖아 그 뭐라 해야 되지? 센치해짐과 동시에 약간 좀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나는 오늘 너무 이 조용한 길거리를 거닐고 있어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과 함께 정말 너무 힐링됐어요. 밤엔 조심하라고요? 밤엔 안 가니까요. 밤에 안 가요. 밤에 갈 일이 없어요, 거기. 낮이었어요. 낮 1시부터 3시까지인가? 예? 거기를 밤에 왜 가? 갈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갔는데 이걸 사왔어요. 어때요? 반전 이수님, 5,000원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어저께, 뭐였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레코드판인가요? 레코드판이 뭐죠? 그 있잖아, 레코드판 파는데 막 뭐지? 한국 가수들이랑 외국 가수들이랑 팝송이랑 힙합이랑 막 저기 인디 밴드들 막 이런 거 벽에 이렇게 CD 넣어가지고 듣던데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맞아 LP 막 그런 것도 팔고 거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이제 또, 아 진짜 하이킥병 너무 미쳐버렸어. 진짜 어저께 거기 남산타워 가려고 한 것도 내가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나온 것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어? 거기를 못 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신세경 마냥 딱 이렇게 벽에 이거 CD 띡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좀 해주다가 나 완전 그때 신세경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 진짜 맙소사. 아 돌릴 수 있어요. 저그 정도는 하는 방법 알아요. 거기 모르면 직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 조용히 좀 해봐. 그 다음에 이제 막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그냥 별로 살 마음이 없었어. 솔직히 별로 솔직히 살 마음이 없었는데 옆에서 직원이 혹시 뭐 찾으시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막 말을 해야겠는 거야. 나 찾는 거 없다고 하긴 좀 그렇고 해가지고 혹시 SES 있을까요? 이랬는데 SES 칸으로 딱 데려다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SES 2집이거든요. 이게 드림스 컴 트루가 있는 수록되어 있는 2집인데 이게 옛날에 우리 집에 있었어요. 하고 우리 집에 있었을 때 우리 오빠가 또 SES 누구냐 이거 슈를 되게 좋아했거든. 우리 오빠가 SES 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때 막그 드림스 컴 트루 나올 때 이제 겁나 이것만 듣고 그랬었어요. 하고 이걸 보니까 이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걸 샀단 말이야. 예. 이게 흔해요. 이거 희소성 없어요? 희소성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도박 아예 도박 여자 아왜 그래 또아 추억은 추억으로 남깁시다 아이집때 슈는 이집때 슈고 그 도박 슈는 지금 도박 슈니까 어아 지금 한참 추억팔이 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팩트 오지게 때리면 아프잖아요 님더라 에? 아 너무 아픕니다. 갬블 퀸이라뇨. 에? 아이 갬블 퀸좀 그렇다. 어? 왜 그래? 어? 그래가지고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다음에 또뭐 찾는 거 있냐? 그래가지고 SES는 이 집밖에 없었어요. 다 팔리고 그래가지고 없어가지고 혹시 그러면 이정현 있을까요? 이랬는데 이정현 딱 갔는데 이정현도 솔직히 2집이 띵곡들이 많거든요. 1집, 2집, 3집이. 근데 없고, 이제, 이거밖에 없는 거야. 뽀크갈, 빰빰빰, 뽀크갈, 빰빰, 뽀크갈, 빰빰빰, 음바, 음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이거라도 샀어요. 그래갖고, 총 이렇게 두 장을 샀거든요. 이제 두 장, 제가 이정현 또 팬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또뭐 원하는 거 없냐? 근데 다들 보니까 약간 거기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나만의 작은 이런 분들이 오는 그런 느낌인 거야. 가지고 막그 뭐라 해야 되지? 막 힙합 듣고 막 인디곡 듣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가지고 나도 거기서 또 기는 죽고 싶지 않아 가지고 아 혹시 디어 클라우드 혹시 있나요? 아 제가 디어 클라우드 되게 좋아해서 아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랬더니 아 디어 클라우드 있죠 하면서 거기가 또 제가 유일하게 아는 인디 밴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그 디어 인그 디어 클라우드 혹시 있는지 했더니 아 디어 클라우드 이쪽으로 오세요 했는데 이제 딱 디어 클라우드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 디어 클라우드에서 아는 곡이 아, 그 뭐더라? 잠깐만요. 이게 제목이 있을 텐데. 기다려 봐봐.
디어 클라우드. 너에겐 위로가 되지 않을. 이 노래밖에 몰라요, 아니, 디어 클라우드. 그거 맞아. 홍대병 걸려가지고. 저 디어 클라우드 노래가 그 너에겐 위로가 되지 않을 그 음악밖에 안 나요. 아, 그 노래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 혹시 그, 아, 잠깐만. 아,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아, 디어 클라우드 그 띵곡 중에 있는데, 그, 너에게, 아, 너에게, 혹시 모르세요? 이랬더니, 아, 죄송한데, 손님, 제가 디어 클라우드는 잘 몰라서, 혹시 여기 그 검색하는 곳 있나요? 그랬더니 검색하는 곳이 또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디어 클라우드를 딱 쳤어요. 근데, 쳤는데, 거기에, 그게 없는 거야. 너에겐 위로가 되지 않을 이라는 곡이 수록된 앨범이 안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이 띵곡이 없을 수가 있지?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아, 제가 디어 클라우드 팬이긴 한데, 아, 그 곡을 듣고 싶어서 앨범을 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곡이 들어있는, 수록되어 있는 앨범이 없네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일단은 오늘은 이거 두 장만 주세요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에, 그러고 바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저께 약간 홍모병 어제 홍모병 좀그 약간 뿜뿜하고 왔습니다. 홍모병 뿜뿜하고 왔어요. 무슨 채팅 정리를 해달라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반전 이수님 5,000원 고맙습니다. 뭐야 이거는? 너무 아프겠는데? 그거 어차피 바로바로 자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저기 그 누구냐 그 김화백님처럼 거기에 나오는 강철 팬티 안녕하세요? 강철 팬티 아니야? 강철 팬티? 아니네. 그럼 없는 거 아닐까? 없나 봐. 잘 들어, 딕. 저게 네 미래야. 알겠어? 딕! 저게 바로 네 미래라고. 알겠니? 우리 방에 오면 싹둑이가 네 거시기를 잘라버릴 테니까. 알겠어? 저게 바로 네 미래야. That is your future. 견호님, 1,500원 고맙습니다. 이거 소리만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나오거든. 잘해도 이제 늙었어? 그 견원님 1,500원 고맙습니다. 천편없는 이거 로고 깨만한 말 나와서 한단 띄면 말이야. 안 돼요. 너무 소리만 들어야 늙어가지고, 돼요. 나도 늙어가지고 판단이 흐려졌고 말이야. 하긴 너무 늙었어. 쉴 때가 되었어. 인정하는 늙었어. 부분입니다. 아, 늙었어. 저는 이제 뭐 젊지는 아, 뭐 늙었어. 젊긴 하지만 어리지는 않죠. 예. 아, 이거 안 나오는 줄 알고 한번더 하셨구나. 아, 1,500원 고맙습니다. 나오는 건데 제가 난 잠시 잘해도 이제 늙었어. 멈춰놨었어요. 예, 로고는 천편없는 다안 깨방 돼요. 만들어 난단 말이야. 너무 오늘 TNC 늙어버렸고, 아닌데요? 나도 늙어가지고 오늘 그냥 판단이 화장인데요? 흐려졌고 말이야. 하긴 너무 늙었어. 쉴 때가 되었어. 늙었어. 그냥 늙었어. 두 번만 말하는 거고요? 늙었어. 그냥 두번 말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한 200번 말해줬으면 있잖아. 좋겠다. 그래서 형 저스트 댄스 할 때, 아트블루미님 보그걸 1,000원 총 고맙습니다. 쏠려니? 아, 근데 보그걸이 없어요. 이정현 보그걸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쳤지. 근데 없잖아. 해외 로그 안 된다니까? 내가 저스트 댄스에 이정현이나 뭐 SES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쳤을 거야. 이정현 노래 없어요. 그냥 노래 틀어놓고 춤추면 된다고요? 아니, 저는 춤을 못 추는데 뻔히 알면서 왜 그럴까? 응?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으로 보세요. 크롬.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태원에서 이제 신촌으로 갔어요. 어제는 이태원이랑 신촌 이렇게 좀 낮에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진짜 평소에 방송할 때도 낮에는 좀 돌아다녀야겠다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 네, 안녕하세요. 어제 돌아다니니까 그막
뭐라 해야 되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람들 움직이거나 남들 일하는 거 보면서 약간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바람도 쐬고, 그냥 사람 반응, 아니, 그냥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기운이 충만해진다고 해야 되나? 어? 아니, 무슨 양기 흡수예요? 어? 아, 뭔 양기 흡수, 에너지 드레인 뭔데? 아, 뭐 흡성대법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거기 제가 한번 왔다 간 곳은 다 무슨, 막 이렇게 동식물도 막축 처지면서 흐 합니까? 딜리의 디어 클라우드라면 역시, 이거 얼음 요새 아니에요? 이거 얼음 요새 말고 너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들어주면 안 됩니까? 아, 진짜 홍모병도 도질 것 같아. 아, 진짜 홍모병, 나만의 작은 디어 클라우드, 나작디. 아, 노스타크 내일 한번 해보려고요. 아니, 그럼 제가 그 자리에 지나가면은 오늘 이왕 다막 DLC 생기 한다고 해서 빨려가지고 죽음의 땅이라도 왔습니다. 되는 거야? 웃음벨도 준비해 놔야 한국 외대 되겠군요. 일본어 학과는 신호승이었습니다. 오늘 재밌게 봐주세요. 너무 좋아요. 홍대병이 뭐냐면은요, 막 그런 거지. 스승딸님이 암살하려던 유튜브 아, 보다가 이 집케나 힘좀 방송분이 내봐님 신호 분발 직캠 두셔야 고맙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근데 승달이네 혹시네요. 케미랑 제거 케미랑 똑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조명이 좀 별론 것 같아 그래요. 여기 조명이 약간 그 승다리가 그랬는데, 승다리가 자기 집에서도 그랬어 나한테. 언니 집은 약간 조명이 사람 시체같이 만든다고. 좀 피부색을 좀비같이 만든대요. 가지고 어저께 이제 막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막 힐링도 하고, 또 이제 신촌을 갔거든요. 제가 어저께 한 2시인가 나가서 6시에 들어왔어요. 그한 4시간 정도 오랜만에 그 인싸짓 좀 하고 왔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걸어만 다녔거든요. 그 지하철 타고. 근데 너무 힐링됐어. 나 그래서 평소에도 좀 밖에 나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 진짜, 이게 밖에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가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막 답답했던 가슴도 뻥뻥 뚫리고.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그랬나요? 언제 그랬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걸어만 다녔는데 아니, 힐링된 거면 진짜 안기몬티님 쳐다 흡성대법 맞는데. 고맙습니다. 그랬나? 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신촌에 가서는 옛날에 제가 일했던 곳들 좀 다녔거든요. 알바했던 곳. 그 이제 알바, 제가 신촌에서 이제 20살 때 서울 막 올라와가지고 막 알바했던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좀 먹어보고 막 그랬는데, 진짜 막 추억이 막 새록새록 돋는 거야. 나 방금 누나가 한말한 달에 한 번씩 들었던 것 같아. 매달 나가서 생활 좀 해야겠어요. 라고 했던 것 같은데. 휜스티니님 천원 고맙습니다. 휜스티니님, 혹시나 제가 다음 달에 또 그러면 또 알려주세요. 쌈타님 하이. 천 15개월째 개구리님 15개월 구독하네. 구독! 아, 언제나 너무 고맙습니다. 방송 때쯤.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올랑이! 고맙습니다. 가지고, 아니, 그래도 진짜 나갔잖아요. 그거 어저께 이제 신촌에 약간 좀큰 중국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저께 저녁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하고 봤는데, 안타깝게도 다 관뒀더라고요. 관둘 수밖에 없는 게한 제가 지금 서른 살이니까 그때 거기서 아마 몇살때 일했지? 한 21살인가 그때 일했던 것 같은데, 한 9년, 10년 됐겠죠? 예, 맞아요. 독수리약국 근처에요. 어제 독수리약국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갔는데 맛이 그대로인 거예요. 맛이 이제 가게 이름은 제가 또 말하면 괜히 PPL 같으니까 말은 하진 않겠으니까만, 아,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 곳 중에 한 곳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탁자도 그대로인 거야. 어? 탁자, 거기 그 중국집 특유의 탁자가 있어요. 나무로 됐는데
나무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단 말이야, 이렇게. 거기가 진짜 이렇게 울퉁불퉁해가지고 이 밑에 여기에 줄을 친다. 음식물 끼인 게 진짜 대빈통에 안 줄을 친다. 빠졌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생각해서 밖에 보면. 나가면 틀린 드나 보다. 가을의 외출님 쳐놓은 결국은 거 문을 열고 맞습니다. 마지막에 말한다. 짬 대역하자. 어쨌든 가게 이름은 말하진 않겠어요. 채팅에 나온 곳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 밑에 파인 곳에 음식이 딱 거기에 끼면은 한달쯤 저 이제 펭주로 나가서 좀 진짜 이렇게 손톱을 돌아다녀야겠어요.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혹시 좋은 해도 사람 안 만나서 돼. 연애할 수딱 있지 끼지를 않을까? 않아. 오늘 저 이제 나가서 좀 돌아다녀야겠어요.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힐링되고 한달 전에 근데 좋더라고요. 내가 안 나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그거 님들 연애에 어그로 끌렸을 때고, 어제는 연애 그딴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힐링이었어. 해가지고, 아니, 이거 그 행주로 이렇게 해도 진짜 안 닦였었거든. 그때 생각을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약간 또 드라마틱하게 딱밥 먹으면서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드라마 특유의 그 시트콤이나 드라마에 딱 상상하다가 이거 그거 한번 해주고 그거 한번 해주고 그거 딱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딱 음식 먹고 예린님, 오늘 이렇게 저스트댄스 아트 탈 때, 블루미님 그때 10년 전의 쳐놓고 맙습니다. 세월을 다시 느껴보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맛은 그대로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탕수육이랑 그 뭐지? 제 옛날에 알바했었던 기억으로는 계란볶음밥이랑 탕수육이랑 그 닭고기가 뭐죠? 약간 양념통닭 맛 나는 닭고기가 뭐였더라? 보통은 사람을 만나야 골든님 쳐놓고 힐링이 되던데, 맞습니다. 아니야 길만 진짠데? 돌아다녀도 아 맞아 그때 깐풍기! 주인끼리였음 집에 처 깐풍기! 박혀 있는 게 이렇게 정말 세 개가 마음이 편하던데. 맛있거든요. 거기 중국집이 계란볶음밥이랑 저기 뭐냐 깐풍기랑 탕수육이랑 이렇게 세 개가 되게 맛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탕수육을 먹었거든, 거기 가서. 아, 좀 맛있더라고요. 뭔 알구리 깐풍기를 시키라고 그래요. 어저께 알굴 저기, 김나성님 방에서 방송 보고 있었다던데. 깐풍기도 맛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유린기라는 것도 맛있습니다. 유린기도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님들,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채팅창에 나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채팅창에 누가 말을 해줬어요. 맞아요. 거기 백짬뽕도 있고 볶음짬뽕도 있어요.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비바스르데 127개월 개국 공식 구독. 아 너무 고맙습니다. 거기에 피바스르데, 이디테 지방스르데, 필러스르데, 최고급 구독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구독, 구독랑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습니다. ATK가 뭐냐면, 알버트 킴이라고 있어요. 알굴 트위치 전 사장님.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알바할 때, 백짬뽕이랑 그냥 짬뽕이랑, 그 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 왜냐면은, 거기는 짬뽕 그릇이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진짜 잡을 곳이 없어. 그리고 거기는 주방장에서 국물을 진짜 엄청 이렇게 그냥 국물이 그릇에 넘치게 준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이거를 집고 이렇게 탁자에 놓는 게 바로 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이 화염 내성을 좀 찍은 사람들만 할수 있는 거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누가 짬뽕 딱 시켜가지고 짬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그 화염내성 찍은 사람이 가가지고 짬뽕 그릇을 들고 이렇게 서빙을 했었어요. 저는 안 됐었어요. 저는 약간 화속성이 낮거든요. 저는 얼음 속성은 좀 찍었는데 화속성은 없어요. 그 진짜 그 짬뽕은 너무 뜨거워. 원래는 그런 걸 찍을 때 아니 그런 걸 잡을 때 그릇을 잡을 때 그릇 제일 아래 밑둥이랑 그릇 겉에 테두리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방장에서 국물을 하도 많이 줘가지고 좀만 흔들리면은 아니
무슨 용암 마냥. 아니 용암이 내 손가락에 닿는다니까? 어? 용암이 막 닿아요. 용암인 줄 알아서 진짜 막 생긴 것도 시뻘개가지고 해가지고 막, 아 이거 어떡하나. 막 저는 그래서 그때 짬뽕 그릇을 못 옮겼었습니다. 맞아요. 그랬었어요. 어 거기 맛은 있어요. 거기 맛은 있는데 거기 맛은 있는데 알바생으로서는 자주 가면은 안 돼. 아 물론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약간 좀 그랬었습니다. 어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괜히 또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아 저는 참고로 그 무슨 중국집인지는 말 안 했어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어 말 안 했고 근데 거기 음식은 맛이 있어요. 어 그 근데 그 뭐더라? 옛날에는 그래도 알바생들 다 한국인 친구들이었거든요. 막 언니 오빠들 이랬는데 근데 이번에 가니까 다들 중국 이모들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사장님 예전에도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인건비에 대해서 좀 말들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인을 쓰지 않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 에 요즘에 중국집이 아 그래요? 중국 분들이 많이 하나? 어쨌든 간에 해가지고 옛날에 저 할 때는 그래도 언니 오빠들 다 대학생 분들이 많이 했거든요. 특히 거기는 이제 신촌이니까 보통 세브란스에서 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자취하시는 분들이 했는데 막 그 어제는 가니까 다들 한국 알바를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막 지배인님들 정도 빼면은. 그리고 옛날에 신촌에서 알바할 때 알바생들끼리 되게 욕했었던 게 거기가 이제 신촌이니까 세브란스도 있고 그 신촌 연세대잖아요. 그럼 되게 공부 잘하는 엘리트 분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오면은 진짜 자기네들끼리 진짜 영어로 막 대화를 하는데 그때 알바생들 막 서로 아 진짜 아니 쟤네들은 뻔히 한국인이 왜 지네들끼리 막 영어로 대화를 해? 진짜 재수없어 막 하면 아, 나도 연세대거든? 아 근데 진짜 저런 거 이해 안 돼 막 그랬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런 사람들 오면은 되게 막 짜증을 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물론 저는 안 했어요 여러분. 아 저는 안 했어요. 저는 그 영어를 쓰든 말든 간에 저는 한국말로 꿋꿋하게 했거든요. 저는 저한테도 영어로 하면은 저는 그랬어요. 저한테 막 한국 사람인데 저한테 영어로 하면은 아 죄송한데 제가 아 그때는 약간 제가 좀 소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혹시 한국 분이시면 한국어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면은 그분이 점심 세트 메뉴 혹시 지금도 되는지 혹은 이 메뉴는 이걸로 교체가 가능한지 물었어요. 아마 아 네 가능합니다. 그랬었죠. 그때 이제 저는 어렸으니까 제가 어리고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때는 소심한 성격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주변에서 왜 뭐라니 하면 아, 그냥 그랬는데 하면 그걸 한국어로 하면 되지 뭐 영어로 쳐 말해? 막 이런 언니 오빠들 있었는데 나를 쉴드 쳐주는 그때는 이제 아니에요 이랬는데 지금 내 앞에서 만약 그러면은 야 너 민증가? 너 한국인이야? 이러면은 아니 한국 김치면은 김치말을 해야지 왜 어디다 대고 지금 치즈향을 풍기고 난리야? 한국말 해! 나도 중국어 할 줄 알거든? 하면은 아주 그렇게 해버리지 어디서 제가 옛날에는 성격이 되게 약간 차분하고 소심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DK 머랭님 1500원 고맙습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왈가닥 같지만 좀 쌓아줍시다. 예전에는 되게 조용했어요. 하잖아 이게 뭐지? 강강강강강강강강강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강강 라이코리스님 2개월 구독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 구독 구독 연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랑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연자 너무 고마워요.
저는 연세대 출신은 아니에요.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다니까요. 응? 저는 지방에서 올랐어요. 지방에서. 아, 그래서 그분이 한국말이 늘었구나. 그랬구나. 이제 알았다. 뭔 말이야? 삐에르 가르더님, 천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짜마! 초코 짬타수와 모 중국집 사장 인건비가 아까워. 중국인 알바생을 뿐다며. 아, 배달의 민정님 천원 고맙습니다. 아, 아니라고! 아니야. 기레기 복귀. 걸렌싸도 미친놈님 천원 고맙습니다. 문헌 번개하러 한참 독수리다방에 독수리다방에! 아, 독수리다방. 미쳤나봐. 독수리다방도 있어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아, 걸렌싸도 미친놈님 천원 고맙습니다. 근데 거기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신촌에. 그 성당이랑, 아, 성당 아직 있나? 어저께 봤을 때는 그 커피집 톰앤톰스인가? 맞나요? 그거랑 베스킨라빈스가 그대로 있더라고. 독수리 약국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독수리 약국 건너편에도 무슨 약국이 있었어요. 거기가 독수리 약국인가? 약국이 두 개인가 크게 있어. 어? 맞아요, 대학약국!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오히려 더 번창했더라고. 그래서, 야, 역시 이 거리는 잘 되면 한없이 잘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지. 근데 거기 신촌 거리가 좀 넓어졌더라고요. 10년, 한 9년 전에는 거기가, 그 차가 다니는 도로가여가지고 인도가 진짜 좁았어요. 아, 나 이거 그림판 꺼내야 되나? 잠깐만 기다려봐. 나 원래 그림판 잘 안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오늘 저스트 댄스 할 거라서 이렇게 좌우 반전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가 교회가 있고 여기 약국이 있어요. 다 아시죠? 그리고 여기 다리 위에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갈 거야. 맞죠? 그러면은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넓고 차도가 한 이거 반 정도밖에 안 되나? 어제 갔는데 그러더라고. 차가 이렇게밖에 안 다니고 여기 다 도로더라고요. 사람들 다니는 곳. 여긴 그거 상가들. 여기도 상가. 마우스가 왜 이렇게 빠르지? 좀 느리게 해야겠다. 여기 다 상가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옷 아닙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쓴 거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어저께 가니까 여기가 도로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여기 상가들 앞에 도로가. 근데 9년 전에 제가 신촌에서 알바할 때는 이거 지우개 어딨어? 여기가 도로가, 여기가 차도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 사람 치워 이렇게가 도로였어요. 여기 다 그냥 자동차가 다녔어. 여기 띠띠빵빵 여기 버스도 다니고 띠띠빵빵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 도로 여기 이렇게 좁아 터진 곳으로 이렇게 다녔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신촌에 다녔던 사람이면 다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었어. 공사 전에는 2차선이었는데 공사하고 1차선으로 바뀌었다고요? 아,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차도가 진짜 넓었어요. 아, 나 안 꾸몄는데 평소랑 그대로인데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막 옛날에 내가 일했던 곳도 다녀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약간 되게 센치한 기분이 들면서 어느덧 나도 이렇게 어른이 되고 말았구나. 옛날엔 되게 철이 없었지. 이랬잖아! 완전 그때! 아, 그때 이 시절에는 항상 지붕 뚫고 하이킥을 보곤 했었는데 막 이래버렸잖아. 어? 이래버렸잖아. 아, 진짜 어저께 너무 그 추억팔이 하면서 힐링 너무 많이 했어요. 힐링 너무 많이 했어. 되게 좋았어요.
아니, 여러분들 많이 부끄러우세요? 왜 부끄럽지? 난 어저께 되게 좋았는데? 여러분 막 공감되지 않아요? 나 같으면 되게 공감될 것 같은데? 응? 인왕에서 피폐해진 모습을 봐야겠다고, 빨리? 베스티님 초록 고맙습니다. 엄청 예뻐요. 너무 좋아요. 나 평소랑 똑같은데? 아, 무슨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닌데? 추가 속보 구라라고? 심지어 손님에게 서서 머더퍼커까지 시전해. 아트 블루미님 쳐놓고 고맙습니다. 기레기가 또 어? 형 좌우반전하니까 완전 락커잖아. 아트 블루미님 쳐놓고 고맙습니다. 아, 제가 언제 셔터 머더퍼커를 해요? 저 그런 거는 한 적 없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2016년 애신촌으로 기타 교습 받으러 다니긴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고요, 그냥. 그렇군요. 정말 그렇다고요. 정말. 일기장, 여기에다가 일기. 아, 그래요. 천 원짜리 일기는 언제나 환영이야! 어서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2016년도에 저는 신촌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1000원짜리 일기는 언제나 환영이야! 아, 염색 아직 안 했어요. 형 지금 아트 블루미님 1000원 고맙습니다. 지금 추억 회상하는 거 울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는데 내년에 끊으셔. 아니, 저는 자주 하진 않았어요. 저 어저께 이제 모처럼 나갔는데 그랬다고요. 아, 다음 주 추석 아니 다음 주 추억 파리에는 뭘 해야 되지? 아, 다음 주는 지스타구나. 그러면 지스타는 일단 놔두고 다다음 주 휴일에 뭐 해야 되지? 어떤 추억파를 해야 되지? 다다음에는 저기 대방역을 가볼까? 거기에서도 알바를 좀 했었었거든? 아, 다다음 주 추억파리는 대방역 한번 가봐야 되나? 거기 가면서 또 이제 막 추억에 곱씹어야 되나? 또 대방역은 겨울에 제가 알바를 했거든요. 어저께 신촌은 제가 여름에 알바를 했었어가지고 완벽한 추억팔이는 불가능했었어요. 그 불가능했었어. 거기는 신촌은 여름에 했거든, 일을. 대방역은 겨울에 했는데 지금 이제 딱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겨울이 오니까 한번 가가지고 또 추억팔이 해줘야겠다. 어머, 여기가 내가 일을 했던 편의점인데 하면서 나이 아 뭐 나이 들어가는 거 맞죠? 저 나이 들었는데요? 강강강강강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강강강강 러퍼키님 11개월 구독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더 오래오래 봐주세요. 알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구독랑이 고맙습니다. 저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신촌을 못 가 노래요? 거기를 왜 못 가? 점을 확인하고 온 것이었군요. 아, 상초리님 천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근데 어저께 그 뭐였지? 아! 아니, 다다음 주면은 그냥 거기 가면 되겠다. 남산타워 가면 되겠다. 아, 뭐하러 대방역을 가? 안 그래? 아, 다다음 주면은 그냥 저기 남산타워 가면 되겠네. 아, 내가 어저께도 남산타워 가고 싶었거든. 남산타워 가야겠다. 왜냐면은 제가 어저께도 원래 남산타워 가려고 그랬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근데 다다음 주면은 미세먼지도 없겠다. 남산타워 한번 가야겠다. 남산타워 가면은 또 우리 지붕 뚫고 하이킥 쉬운 점 내가 신세경이 한번 돼보겠다는 아 너무 좋다는 너무 좋다는 아 한번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이제 팔각정이랑 이런 데 봐보면서 여기에서 시운장이랑 세경장이 뭘 했었지 하면서 그때 옛날에 짓돌킥을 봤었을 때 그 감정을 또 떠올리는 거야. 추억팔이를 하면서 힐링을 하는 거지. 커플이 많다고요?
나 아니 평일 낮인데 무슨 커플이 많아요 여러분. 에? 아니 평일 낮인데 무슨 커플이 많아? 거긴 늘 많아요? 님들 가봤어요? 아 제가 봤을 때 님들 안 가봤을 것 같은데? 가봤어요? 안 가봤을 것 같은데? 남산타워 솔직히 갈 일 별로 없잖아. 그지 않아요? 아 맞다. 거기 동국대가 있어가지고 그렇겠구나. 아 어떡하지. 아 곤란한데. 아 곤란한데. 괜히 거기 갔다가 또 바람만 잡혀오면 어떡하지? 어? 네, 15, 16, 17이에요. 아닌가? 16, 17, 18인가? 목요일부터요, 목요일부터. 15, 16, 17, 18. 아니, 무슨 필러를 맞으러 가요. 남산타워 놀러 간다니까. 언니 투톤 머리 너무 좋아요. 벨스님 천원 고맙습니다. 예, 아 제가 그거 염색 반드시 해올게요. 그 뭐였지 지금 세일 기간이라서 제가 연락도 해놨어요. 거기 사장님한테. I love you. 네 알겠습니다. 천유아님 천원 고맙습니다. 하루에 한번 봐줄게요. 빛의 홈모너라고 하시니까 하루 한번 봐주겠습니다. 파랑 떡볶이, 아 파랑 떡볶이제 1500원 고맙습니다. Do you know? 네, 아 이거 이태원 프리덤이잖아. Where is Namsan Tower? Where is Namsan Tower? 아 저 버건디요. 버건디요 버건디. 여기 와인 색깔. 힐조너 꿀벌의 마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락 달라고 하고. 어 뭐라고요? 15만 원 사기친 놈 잡으러 전 금요일에 경찰서 가는데 자꾸 이놈이 연락 달라고 하고 연락 무시하는데 이거 감형 받으려고 밑밥 가는지 짜증 나네요. 그런 걸로 그게 돼요? 감형이 됩니까? 네, 지스타에서 숙소 제공해줘요. 밑밥이 저게 어떻게 감형을 받는 밑밥이 돼요? 그냥 연락을 자꾸 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반성하려는 기미가 보인다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아 그래요? 진짜 아니 이거 혹시 그 항상 평화로운 그곳 아닙니까? 15만원 사기친 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 항상 평화로운 거기? 거기서 막 벽돌 받고 그런다던데? 통화 내역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 분들이 막 알려주실 때 빨리 채팅 빨리 막 보세요. 무조건 직거래 해야 돼. 그니까 직거래가 짱이야. 모집 공고 11월 13일 알바 남산타워 팔각정 인근 거리 VIP 신경안 쓰게 암흑모노 정리하시고요. 먼산 보고 있으면 옆에서 고개 끄덕여주면 됩니다. 뼈로 가르다니 쳐놓고 왔습니다. 아니 13일 아니고 20일이에요 다음주는 제가 안 쉴 것 같아요. 그래도 지스타 4일 동안이나 가는데 제가 다음주 화요일에도 휴방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방송 못 보고 좀 심심하시잖아요. 다음주 화요일에는 그거 휴방 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4일 야방이 아니라 휴방인 거였어? 야방도 하는데 야방은 솔직히 4, 6시간씩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야방을 뭐 많이 해봐야 두세 시간인데. 그걸로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미안하니까 다음 주는 제가 휴방을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전 지스타에서 좀 쉬기도 할 테니까 부족하면 뭐 갔다 와서 더 쉬죠 뭐. 어쨌든 간에 남산타워 가는 날이 20일입니다. 13일 아니에요. 알았죠? 야방이 뭐냐면 야외 방송이요. 부산 가고 싶다고요? 아, 저 근데 저도 부산 지리 잘 몰라요. 아는 언니한테 빌부터 다닐 건데. 4일 내내 지스타 오는 건가요? 아니면 4일 동안 부산에 있고 지스타는 며칠만 골라서 가는 건가요? 일단 지스타는 제가 스케줄이 총 3일 있어요. 그래서 3일 정도는 지스타에 있습니다. 적어도. 남산타워 올라가는 길에 담 넘어 들어가면 버려진 정자가 몇개 있는데 몰래 데이트하기 좋죠. 요즘엔 과태료 물려나요. 그렇군요. 아,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고마워요. 여러분들 자꾸 이러면은 저 연예인 덕질하러 갑니다. 예? 자꾸 이러면은 저 연예인 덕질하러 갈 거예요. 저 저기 시온 오빠랑 저기 정이루, 이루 오빠 팬카페 가입하고 막 그럴 거야. 어? 그래가지고 연예인 덕질이나 하겠어? 아니 왜 그래 그럼? 아나 그러면은 나 오늘 당장 저기 시온 오빠랑 저기 이루 오빠 카페 가입해야겠어. 안 되겠어. 네, 두분다 오빠예요. 한 명은 토끼띠, 한 명은 호랑이띠. 이루 오빠가 호랑이띠고, 아니 이루 오빠가 저보다 2살 많아서 토끼띠고, 시온 오빠가 3살 많아서 호랑이띠인데 가만히 있어 봐. 아 근데 토끼띠랑 나랑 잘안 맞을 텐데. 아 어떡하지? 역시 시온 오빠가 좀더잘 맞으려나? 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쌍꺼풀 없는 찢어진 눈. 맞습니다. 그런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에요. 일우예요, 일우. 일후가 아니라 정이루. 옛날에 거침없이 하이킥에 나온 남자 몰라요? 윤호 했던 애? 오늘 막, 아니 왜 오늘 막방이에요? 혼모노 방송 가자, 훅훅. 형형 그래서 남산타워에 형 자물쇠 하나도 네. 없지? 아토블루미님 3억 고맙습니다. 예전에 한번 남친 있을 때 해보자고 했는데 까였어요, 그때. 귀찮다고. 그래서 없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때 남자친구는 귀찮다고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까였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서울 남산타워에는 비단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추억팔이 한번 해보려고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거 해서 뭐 합니까? 어? 미관상 해치기나 하지. 아니 걔그뭐 100년애로 할 거야? 아 물론 그중에는 결혼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100년애로 하신 분들 있겠지. 근데 한 내가 봤을 때약 60%, 70%는 깨졌을걸? 어차피 거기 다 어린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거기 깨진 애들 굉장히 많을걸? 어? 아니, 거기, 아니. 재활용 거린이 5개월 구독!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구독을 하니? 시운 오빠랑 하면 설레벌떡 손목까지 채운다고요? 아유, 손목이 뭡니까? 거기 수갑 채워가지고 한달 동안 거기서 밥 먹고 생활에 또 사계실 있으면 그저 합니다. 예. 거기서 그 동물을 원숭이 마냥 그렇게 지낼 수 있어도 한 달간만 그 곰이랑 호랑이가 동굴 속에서 마늘이랑 쑥만 먹으면 그 인간이 되는 것처럼 저희도 만약에 거기서 한달 동안 그렇게 생활하면은 사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할 거예요. 아, 맞네. 호랑이는 도중에 실패하잖아. 아, 맞네. 짬타이거 호랑이라서 실패하겠다. 도중에 고기 먹으려고 뛰쳐나가겠네. 맞네. 아,
구독 1티어, 2티어, 3티어가 뭔 차이가 있냐면 3티어가 제일 비싸고 2티어가 중간 가격이고 1티어가 이제 제일 무난한 가격이고요. 진정한 차이점은 이제 쓸수 있는 이모티콘이 하나씩 더 늘어나요. 제일 비싼 이모티콘은 저 골든 프리저. 그 다음에 흰색 프리저가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구독하고 세 번째 구독은 저걸 쓸수 있어요. 일반 1티어 구독은 저걸 쓸수 없어요. 그니까 3개월 구독했는데 왜 1개월 구독이라고 뜨지? 저도 그게 궁금해요. 님 저번에 구독하셨죠? 그니까 어떻게 된 거지? 그래도 괜찮아. 3개월 구독이라고 해줄게. 바나나 기레스니 3개월 구독. 아, 저번에 안 했어요? 이게 안한게한한달 정도 쿨타임 지나면은 리셋돼서 사라져요. 근데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바나나 기레스님 3개월 구독 이성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겉보기는 이성우지만 마음속으로 이성구 구독을 랑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부분은 버그예요. 알았죜? 3일 주고 없애버렸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그 트위치에 버그가 많아. 뭐 부분은 버그예요. 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엔 지스타 때 추억팔이 할수 있잖아. 저 동상 이름이 송상.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 혹시 그 동네랑 지스타 하는 동네랑 가깝습니까? 에? 그 송상현 동상 있는 데랑 거기랑 가깝나요? 아, 근데 지금은 좀 가까워도 돼요, 여러분. 아, 그때가 언제적 일인데. 아, 지금은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동네 아니야, 양정. 양정이야. 동네 아니야. 물론 동네도 그 근처기는 한데 정확히는 양정. 서면 쪽 있어. 그래. 거기랑 가깝니? 어? 친구야, 알려줘. 좀 멀대. 아, 근데 가깝든 멀든 상관없어. 아, 그때가 언제적 일인데. 아, 지금은 만약에 백스코에서 만약에 만나잖아? 설령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진짜 만나잖아? 아, 나 그러면 진짜 웃으면서, 뭐였지? 노래 가사에서 나오잖아요. 뭐였지? 누누누, 누누누, 답게, 남자답게 축하해 주길 바래. 뜨는으니까. 아, 가사가 뭐였더라? 나도 멋지게 준비해둘게.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네, 에일리 맞아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웃으면서 준비해둘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 그런 거는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콩콩. 배경님 1개월 구독! 새로운 구독 유입은 언제나 환영이야!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랑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보 생각 안 하고 업보를 쌓고 있는 스트리머를 드롭비트님 보고 천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참기가 그냥 그 그녀를 용서치 신곡 않을 발표할 생각이 것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막 신이 나죠? 네. 쌈타님 참치 엑기스님 안녕하세요. 천원 친구가 진지하게 고맙습니다. 유튜버 해보고 싶다고 아, 고민하고 그래요. 있길래 아유, 제가 유튜버로서의 자리로 다행이네. 아, 한 쌈타님 3일간만 그 본방송 보면은 진짜 객잼이라고 말해주세요. 허가 고맙습니다. 나니 돈에나 써야지 힐주는 돈이 꿀맛이 있는데 많아. 돈을 뺏겨들고 주인의 고통을 못태워 아니, 이게 외로운 큰 돈이 문제인 아니라뇨. 문제를 어떻게 이게 큰 돈이 해결시켜서 아닐 수 인간 현실이 가능할 없어요. 듯이요. 아, 그 15만 원이. 아니, 어떻게 그게 큰 돈이 아니에요? 만 원도 큰 돈인데, 진짜. 에? 아, 만 원도 큰 돈이에요. 15만 원이면 큰 돈이지. 엄청 큰 돈이에요. 자, 워워워워. Calm down, calm down. 그래도 화가 나니 돈에다 싸야지. 이런 그 자세는, 다음에는 화가 안 나도 싸주는 걸로. 화가 날 때는 오히려 싸지 말고 맛있는 거 드세요. 알았죠? 다음에 화안날때 싸주세요. 알았죠?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화안나 있을 때꼭 싸셔야 돼요. 이미 계좌 내역, 대화 내용, 민증, 전번
카톡 다 수집해서 외삼촌께 드리면 현실 계획. 어머, 왜 혹시 왜 외삼촌한테 드리는 거예요, 혹시?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1번, 급식 친구다. 2번, 외삼촌이 경찰이나 저기 변호사 혹은 검사 쪽이다. 어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 외삼촌이 경찰청장님이랑 친구라고요?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혈연지연이 짱입니다. 좋은 외삼촌님께서 좋은 지연을 두셨군요. 걔는 이제 솥 됐습니다. 이제 콩밥 먹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어? 걔는 이제 인실 솥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걔는 솥 됐어요. 이제 걔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 안 보일 때 이렇게 딱 멀리서 저기 안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약 좀 살살 올려주세요. 거기 친구들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끝납니다. 오호미님 12개월 구독 4성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마워요. 아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구독랑이 맞습니다. 처음이라 그렇죠. 어쨌든 1년 구독 4성구 너무 고맙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볼 듯 한다고요? 걔도 이미 이상한 짓 했잖아요. 한 번 더 그냥 힐즈는 벌꿀벌. 아니 바쁜 아니 아 정말 바쁜 보이꿀은 돈에 할 틈도 없이 바쁘다더니 아니 힐 주는 꿀벌이 만원 총합쳐 3만원 아 정말 돈이 아니라 바쁜 보이꿀 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이런 돈이 아니라 바쁜 보이꿀들은 언제나 환영이야.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누구세요? 가스검침이다. 문 열어. 지스타에서 짬누 만나면 사인 해주나요? 너무 좋아요. 아 여기 딱. 에이제트님 아 천원 고맙습니다. 아 당연하죠. 너무 좋아요. 아 당연히 해주죠. 아 사인뿐만 아니라 다 그 막 사진도 찍어주고 해달라는 거 해주겠습니다. 아니 이 방 진짜 신기한 게 연예인 따라다니겠다고 하는 것도 협박해. 무서워 이 방.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제발 하라고 그 협박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제발 가서 하라고 해. 제발 가서 하라고 하는 것도 웃겨. 그것도 웃기는 점이에요. 제가 저번에 막 썸 탄다고 하면 원래는 썸 탈 때 막 그래도 아 맞다 이거는 이제 거기 아 아니다 이건 내가 안 하기로 했지. 아 이제 그 보호관찰에서 내가 그 빼기로 했으니까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하겠다. 아이 저기 그 있잖아요 그 아 술 아 그러면 안 그래 아 이제 전과자라고 안 하기로 했잖아. 아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다. 여기는 패스.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없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방이 아니게 되어버렸어. 순결 잃었어요. 그래서 안 돼 이제 말을 할 수 없어. 짭타수와 만날까봐 더 겁난다고요? 안 그래도 돼요. 왜냐면 트위치 부스에 있을 거니까. 어? 트위치 부스에 있을 거니까 겁 안 내도 된다니까? 오빠들 카페에 가입해봤자 참타 오빠는 방밖에 친오빠분 뿐이야. 알고리랑님 천원 고맙습니다. 돈의 꿀꺽 스트리머 잡으러 전 방통이 갑니다. 유튜브 유입은 화영이야. 천원 고맙습니다. 천원이 벤이니 참수해버리는데 이거 팔로워 늘여먹으려고 밑밥 까는 건가요? 아 맙소사. 저기 그 밑밥 까는 거 같으면은 외삼촌한테 말하시면 돼요. 외삼촌한테 말하면은 해결됩니다. 알았죠? 외삼촌한테 말하세요. 그러면은 해결돼요. 오케이? 제가 해결법 알려드렸어요. 왜 우리는 걸레 싸던 미친놈이 천원 고맙습니다. 생각합니까? 고대의 십덕들은 인근 태극당에서 모여서 놀다가 심심해지면 남산 중턱의 조류관까지 올라가서 새똥 냄새 맡고 다시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님 외삼촌 말고.
그래요? 태극당은 어디예요? 태극당은 어디야? 난 이번에 다다음 주에 남산타워 가면은 저는 케이블카인가 그거 한번 타보려고요. 어? 케이블카 타볼래요. 케이블카. 칠성군은 없는데? 장충동 빵집이요? 남산 돈가스 비추. 아, 고맙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주세요. 저는 그냥 남산 타워는 가는 이유가 그냥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감성이나 한번 느껴보려고. 아, 현실에서 제가 시윤 오빠를 만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이미징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내가 스스로 환수를 거는 거야. 이자나미를 내가 나한테 거는 거지. 일테면. 그래가지고 막 내가 여기서 여기서 시윤 오빠가 나한테 이런 대사를 쳤었겠군. 이렇게 하는 거지. 어, 맞아요. 저 홈모노입니다. 맞아요. 저 십덕해 홈모노임. 맞아요. 저는 갬성이 아주 충만하다 이거야. 어. 아니 카지아 놀이를 하면 안 되죠. 참치의 키스님 1개월 구독. 아니 새로운 구독 유입은 언제나 환영이야. 어서 오세요 참치의 키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 자작 소설은 없어요. 자작 소설은 없습니다. 없어요. 짬모노님 3개월 이성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랑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현실 남친이든 가상 남친이든 상관없이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유유상종 다다음주 짬타의 모습 5,000원 율곡이 고맙습니다. 뭐죠 이거는? 찍을래. 내일 유튜브 아니 쓴딸이잖아. 아 오늘은 저스트 댄스랑 그 인왕 DLC 할 거예요. 준혁 학생이고요. 혁준 학생 아닙니다. 여기가 그 하늘공원 아닌가요? 순딸이 저번에 저기 하늘공원 갔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이 또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혁준이의 반쪽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하지 마라. 곳에 서 있으면 구글 위성 사진으로 보고 있다가 캡처 해드림. 어 저분이 찍어주셨나 봐. 근데 어떻게 찍었지? 카메라를 두 개 가지고 갔나 보다. 이 노래가 딱이지 않을까? 3,000원 고맙습니다. 아닌데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뭐였지? 그치? 너도 남자답게 축하해주길 바래. 쓰니까 나도 멋지게 준비해 둘게. 원래 주억팔이는 게임이 제맛인데. 어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내일 로스트악 하면서 또 추억팔이 하려고요. 리니지 얘기 또 오지게 꺼낼 거예요. 린준마니까. 시윤짱 내가 다닌 고등학교 졸업했어서 축제 때 응원 영상도 틀어주고 그랬는데 9년 동안 계셨던 체육 선생님도 시윤짱 얘기해줬는데 평범한 친구였는데 연예인 될 줄 몰랐다고 했었지. 아스메로님 1,000원 고맙습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너무 힐링돼요. 저 더 다른 이야기는 없나요? 더 맞아요. 용인 잠깐만. 아 저기 어디 갔지? 아 채팅이 너무 빨라. 어디 갔더라? 저기 아, 어디 갔지?
아, 순천 아니에요. 용인이에요. 맞아요. 그분 용인 사실 거예요. 저도 알기로 어디선가 용인에 산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요 용인에 산다고 들었어요. 저도. 순천에 산 거는 옛날이야. 옛날. 아, 용인이면은 백설량 사는 곳인데. 아, 다음 이사는 용인으로 가야 되나? 어? 아, 쿨하게 인사 가능하죠. 삼촌은 고맙습니다. 저는 먼저 가서 인사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저한테 와서 인사하면 저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오빠 오랜만이네. 아, 잘 지내지? 어, 난 좀 바빠서 이만 가볼게. 아참, 지스타 재밌게 잘 보내. 이렇게 해야지. 어, 이렇게 해야지. 서현에서 술 먹는데 일주일에 같은 데서 술 마셨다고요? 오늘도 가만히 숨 쉬는데 10만 원 벌었는데 이 정도 돈에는 할 수 있음. 오늘도 가만히 숨 쉬는데 10만 원 벌었는데 이 정도 돈에는 할 수 있음. 뛰어나 플레이드 게임. 뛰어나 플레이드 게임. Continue? Continue? Do you ever play the donate? Do you ever play the donat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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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잡을 수 없는 매력!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뭘 하길래. 아, 어쨌든. 휴즈는 골반이 만원! 어!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니, 가만히 숨을 쉬는데 10만원을 벌었대. 간물주인가? 모던하잖아. 저는 당신의 개입니다요. 저는 짬군이입니다. 장군이가 아니고 짬군이에요. 예. 네. 아, 베스님, 저는 고맙습니다. 아, 최대한 예쁘게 하고 가볼게요. 예. 네. 최대한 예쁘게 하고 가볼게요. 최대한 예쁘게 하고 가볼게요. 최대한. 기억나실진 모르겠지만, 저번에 유입된 코드. 아, 백연님 5,000원 고맙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이디 기억할게요. 저번에 코청자라고 하면서 유입됐다라고 하신 거는 기억이 나요. 근데 솔직하게 아이디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오늘부터 기억하겠습니다. 백연님은 코청자. 어, 근데 이제부터 내 방송 자주 오는 코청자. 백연님 율곡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소니쿤도 잘 부탁한다고 제가 아마 그랬던 걸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마 그런 말을 했었을 거야. 어, 내가 기억이 나요. 코청자가 뭐냐고요? 소니쿤 방송 보시는 분. 소니쿤. 아니 내가 뭘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짬타님 방송에서만 거의 돈에 쏘는데 유튜브 방교하는 거 보고 와. 이 사람 국밥집 하면 대박 나겠다 생각함. 마! 어디서? 숨만 쉬면 돈 버는 것이? 돈을 바닥바닥 안 해? 이 썩을 놈. 어? 얼른 돈 내야지 못해? 어? 힐주는 굴버님 천원 고맙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제가 그때 방교할 때 욕을 좀 많이 했죠. 근데 제가 공포게임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공포게임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욕을 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욕쟁이라서 그런다기보다는 공포게임을 좀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 다크소울도 공포게임이었죠, 처음에는. 유튜버 인문희망 친구한테 추천해주려고 스피릿 코스프레 한 거 보라고. 참치 엑기스님 천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이번에 스피릿 코스프레가 한번 터져가지고. 예. 아, 쭈꾸루 게임도 저 좋아하는데 요즘에 뭐 쭈꾸루 게임이 뭐가 재밌는 거 있는지 몰라서. 아, 콜라병 먹고 골반이 정말 커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침 카다시안이라 그랬잖아요. 예. 정말 육감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아, 남자를 홀리는. 남자를 홀린다고요? 예, 남자를 홀리는 몸매. 뭐 남자건 여자건 다 홀릴 수 있는 그런 몸매죠. 이때 우리 같은 객실에서 묵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네. 네, 그때 우리 같이 왜 잤죠, 우리? 그때 그 부산에 강연 있다고 하셔가지고 따라갔어요. 네네. 아 그러셨군요. 아무튼 이때는 제가 엉덩이가 너무 좀 펑퍼짐해가지고 실제로 블리즈컨 가가지고 히오스 네. 그 부스에서 히오스 특집 방송을 할 때. 경기가 네. 끝나고 게임이 끝나고 이제 뒤에 같이 게임을 했던 외국인 유저분들하고 인사를 할 때 엉덩이가 도드러지게 좀 부각이 됐던 적이 좀... 로스트아크 약 2시간째 플레이 중 드디어 전직 배달은 민정님 천원 고맙습니다. 같아요. 이거 정말 아 근데 뭐 MMORPG가 다 그렇죠. 솔직히 파티 솔직히 여러분 MMORPG는 파티 사냥해야 돼요. 그래야 재미있지. 저같이 약간 패인력이 엄청난 사람이 아니면은 리니지에서 좀 아 전혀 좀 게임하면서 짜장면 좀 먹어봤겠다 하는 패인력이 아니면은 그 혼자서는 재미없습니다. 파티 사냥해야 돼요. 저는 딱 가면은 이게 각이 나오거든요. 약간 딱 한 이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를 이렇게 하는 게 일단 기본 베이스예요. 다리를 이렇게 해주고 손을 이렇게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짜장면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순식간에 적이 나를 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일단 텔레포트를 한번 해줍니다. 텔레포트 한번 해주고 재정비 된 다음에 칼을 갈고 그 다음에 이제 뒤통수를 갈겨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웬만한 페인력이 아니면은 MMORPG는 혼자 하면은 재미없습니다. 나 윤시윤이랑 같은 고등학교 다 부럽지? 용인 풍덕고등학교. 아니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건 별로 부럽진 않은데 만약에 그 이제 3학년 그러니까 뭐 선배든 후배든 간에 같이 다녔었다면은 그건 좀 많이 부러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하니까 짬타님이 이상해지셨다. 아, 꿀벌님 정말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또 돈에 가지고 근데 이제 돈에 가지고 저를 이렇게 쥐락펴락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짬타가 돌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가지고 저를 쥐락펴락 하려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좀 이게 많이 좀 싱싱한 화로회 같은 느낌이라서 막 파닥파닥해요. 이게 그 막 함부로 이렇게 잡혀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 별로 이렇게 막 해주지 않아요. 별로 그 개의치 않아. 이미 받은 건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이거 해줘요님 1500원 고맙습니다. 뭐죠? 야 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저기... 필요해 게임할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저 이제 저스트 댄스 2 아니 2019 할게요. 홀레 늦게 빨아 씨바 X같은게 시간이 간다 씨바 정신같이 게임하는 이 새끼들 블랙은 존나 주공이라 아주냐 뗄 생각을 안해요 씨바 X같은 병신이 홀레 이러고도 씨바 X같이 그려 진짜 존 개짓냐 미친년들 병신같은 년들 시다년들 X같은 년들 짱년들 씨바 새끼 아니 근데 님들 아 저거는 다크소울 2잖아요. 귀구멍이 뻥 뚫리는 거 같죠. 내가 안 그랬으님 천원 고맙습니다. 아니 솔직히 여러분 아니 저거 아 저거는 다크소울 2잖아. 아 다크소울 2는 진짜 욕해도 뭐? 다크소울 2? 끄덕끄덕 해줘야지.
서머너 20 찍었는데 빡세네요. 천 여화님 천원 고맙습니다. 아 원래 다크소울2는 좀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게임이 진짜 해보세요. 어? 어디 항아리 게임을 비교해요 다크소울한테. 다크소울이 100만배 어렵지. 상초리님 천원 고맙습니다. 그때는 이제 리니지 초등학교 때 하다가 15세로 바뀌고 잠시 접고 중학생 때 다시 했죠. 여러분 사실 로아 하시는 이유가 하던 게임 질려서지요? 근데 하던 지저스 드랍 더 비트님 천원 고맙습니다. 이건 재미가 없어요. 항아리 때는 그랬나? 2부에서 보게 될 모습 1500원 고맙습니다. 대광님요 그립습니다. 저 이거 스파이크 실드 이거 어떻게 차야 되는지 알려. 아니 욕 평소에 잘 안 한다는 사람 맞아. 국밥집 이모가 안녕하세요. 아트빌룸이 천원 고맙습니다. 저 이제 그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제 일부 오늘의 일부 저스트 댄스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주머니에 있는 나머지 돈은 필요 없다 하신 거군요. 필요를 할 것 같은데 저를 쥐락펴락 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 저스트 댄스 2019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요정 서세 봉님 1개월 구독! 아니 대먹이업 사나가 왔잖아. 아 1개월 구독 먹이업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그 구독을 많이 고맙습니다. 새로운 구독 유입은 언제나 환영이야.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게임 저스트 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스트 댄스 적당히 하다가 2부 인왕 DLC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광고 한 번만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트 댄스를 바로 켤게요. 아이고 홍만자님 1500원 고맙습니다.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야 말고 오늘부터 내 거 해. 네 네 아 제가 무슨 아 뭘 저걸 연습을 해요. 어? 명명명령도 빠쳤다고요? 명명명령이 뭐야? 혹시 명명명명명 빠님 팡팡팡 칭팡 빠님 망망명명명 이거 말하는 거야? 예, 알았어요. 안 할게요. 안 해. 안 한다고. 안 할게. 이건 아파. 피바스르데. 쨔쨔님 2개월 최고급 구독! 피바스르데. 지방스르데. 필러스르데. 아, 너무 고맙습니다. 쨔쨔님 2개월. 최고급 구독 고맙습니다. 구독 연장 구독 랑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한글성님 1500원 고맙습니다. 쉐밀쩌 쇼펑펑 쇼팡팡 워먼 이치 쉐밀쩌 이치 喵喵喵喵喵 在你面前撒个娇哎呦 아 지금 좌우 반전했어요. 왜냐면은 저스트 댄스 할 때는 반전해야 돼요. 모습만 보여줘요. 지케바 힘 좀 내바님 천원 고맙습니다.
악랄한 건 오늘 안 나와요. 왜냐면은 오늘은 2부조차도 그 왜요? 인왕이기 때문에 오늘은 처맞는 것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예, 홍남자님 천원 고맙습니다. 혹시 저보고 한 말이면은 아니라고 믿어요.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DJ 짱타 뉴스핀비 어라운드 부탁해요. 뉴스핀미 잘 어울릴 듯하네요. 파랑떡볶이님 천원 고맙습니다. 뉴스핀미 뉴스핀미 곡신청 부탁드려도 될까요? 베이비 원모어 타임이나 드라마. 베이비 원모어 타임 저번에 했는데 저 님 안 계실 때 한데 일단은 아 여러분 그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알죠? 이건가? You spin me around? 일단 이것까지 보고 저건 이제 구독이 엄청 났을 때 한 여러 명 소매 넣기 당했을 때 일입니다. 참치 액기스님 많은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피닝 시간이 뭐죠? 이거 좌우반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조스 댄서는 좌우반전을 해야 똑같이 나오거든요. 아유 왜 이래? 아니 아 말도 안 돼. 어?
아니 왜 이게 사성이야? 어? 하, 참. 아, 나 이해 안 돼. 진짜. 이거 약간 판정 이상해, 지금. 아, 판정 너무 이상해. 왜 이러지?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기계가, 아니,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 이상하잖아요. 아, 말이 안 돼. 어? 아, 나 이렇게 못한 적이 없는데,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이러지? 아, 기다려봐요. 드라고스테 딘테이? 이게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왜 사성이죠? 제가 볼 땐 디오지에 들으셔서 일성일 줄 알았는데. 드 꿀벌님 전원 고맙습니다. 드라고스테 드라 알 여깄다. 어 이거 야후 마야하 마야후 누나가 못한 게 아니라 누나가 못한 거예요. 야, 천천히 쳐놓고 봤습니다. 나 여기서 누워야 돼?
아 까비 아. 아. 아, 왜 이렇게 까 아깝지? 아, 개 아깝네. 총도 쏘시고 한발 뛰고 창문도 닫으시네. 빌드르 꿀버니 천원 고맙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아깝지? 오늘 왜 이렇게 사석 만들지? 카메라 이상한데? 오늘은 똑 닦아봐야겠어. 5천원 하면 잠 못 자겠다. 이게 먼지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콩콩 김치미님 태유 구독 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랑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야 저번에 슈퍼스타도 줄곧 나오고 그랬어. 메가스타랑 짬님 오랜만에 왔네. 회사원님 저도 고맙습니다. 아니요 그대로인데 도드라지지 않네요. 그대로 자코파넷이 뭐죠? 누나 살살해 이러다 내일 한화 여섯 글자지 천원 고맙습니다. 아 당연히 아 그건 모르겠어요.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밀로식 W? 이거 저번에 한 거 아니야? 내가 노래 들어보면 알아. 밀로식 어? 그녀는 사성이 나오는 이유를 몰랐지만 피수들도 이해할 수 없었다. 꿀버니 천원 고맙습니다. 없는데요 밀로식이? M 다음에 아이가 없다. FG 아 이건가? 더 위너 테이크스 올 짬타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밀로식 이거 이거 저번에 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많이 했어. 이거 저번에도 했잖아. 너무 지겨워 이거. 저거 계속했어 저거. T가 어딨지? 더 위너 테이크 어쩌고 저쩌고 더 H 더 위너 이건가? 이건 것 같은데. 여성스러운 목은 또 제 전문이죠.
한쪽 가려두자. 이러면 될 거야. 스피릿과 함께하는 몸으로 말해요. 정답은 실전을 꿀벌이 손을 보았습니다. 아서 충만이 또 표정. 충만아 포정. 충만좌. 아 진짜. 아 이거 충만이면 아니었으면. 아 별 다섯 개인데. 아 진짜 개깝이야. 아 개열받네. 아씨. 아 이거 100% 이거 슈퍼스타 각이었는데 도중에 나의 흥을 깼어 저 친구가. 레이디 가가요? 기다려봐봐. 레이디 가가. 레이디 어디 갔지? 비너스. 비너스 저번에 한 거 아니겠지? 레이디 가가 저번에 몇 번 했는데 비너스를 했는지 모르겠네. 비너스. 내가 비너스는 없는 것 같은데요? 비너스는 없다. 꿀버님 천원 고맙습니다. 파운더 알람도 하지 않았나? 저번에 제가 알기로 했던 것 같은데.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저 구하님 5개월 구독!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랑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드 더 알람. 저거 왠지 한 것 같은데 이거 한 거 아니에요?
힘들다. 아. 아. 아, 이랬는데 만약에 오늘 5성 찍으면 나 걔 고인물 아니야? 봐봐. 그죠, 여러분? 만약에 벽지 흰색이어가지고 티셔츠 흰색인데 그게 안 보였어. 그래가지고 약간 페널티가 있어. 근데 5성 먹어봐. 그럼 나 완전 걔 겜잘스 아님? 해봐야겠다. 벨가스라고? 워킹 업 인 베가스는 있는데. 반전 이승님 참여 고맙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세요. 이거 맞나? 아 진짜 아니 와 나 128칼로리 소모했다. 어? 나 128칼로리 나 오늘 살 겁나 많이 뺐는데? 얘들아? 봐봐요 여러분, 저 오늘 살 엄청 많이 뺐어요. 킬로칼로리 콜라
홀라두켄이요? 아니 홀라두켄을 안 마시면 되죠. 아우 뜨거운 물이야. 아 찬물 먹고 싶어. 나 찬물 먹고 올래. 기다려 봐봐. 기다려, 나 찬물 먹고 와야겠어. 안 되겠어. 찬물 담아와야겠어. 기다려. 좋았어. 가자. 뭐야? 또 보나마나 얼굴 이런 거 하고 있었겠지. 보나마나 뻔해. 알터네이트? 아이 키스 어 걸. 아이 키스.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 아, 여기 있네? 아, 진짜.